어떻게 찾아줘? 이거 맞네. 어, 이건데? 진짜 이거 맞네. 어, 이건데? 제2 여기 터미널이 여기잖아요. 진짜 이거야? 여기 아니에요? 진짜 이거야? 진짜 이거 하려고 이거 챙겨오고 이거 한 거야? 에이,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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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뢰했습니다. 시간 오후 5시 300명. 아니,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는지. 예. 예. 공항에 많은 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실 텐데요. 매일 성수기 때는 20만 명 정도가 공항을 예, 이용하세요. 예, 하루에? 네네. 와, 매일. 20만 명. 20만 명 여객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항에 한 8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 많이 하시네. 그래서 휴가철에 휴가를 가신 건 아니지만 마치 바캉스에 간 것처럼 유명한 바캉스 여행지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 중에 어디 하나를 저희가 맡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다 여권 챙겨가지고 오셨죠? 예, 예, 예. 예.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항에는 16개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주 직원 식당만. 직원 식당 16개나 있어요? 네. 이거 장 안 바꿔 들어가도 돼? 아, 이게 장을 보셔서 물건을 들고 가시려면 특별한 그 절차를 거쳐주셔야 되니까. 아, 그게 진짜 엄격하구나. 이제 지금 가시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거죠? 네, 일반 여객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예, 예. 다만 통로만 따로 가실 뿐이고요. 저 함께 가시죠. 네. 원래는 이리 가야 되잖아. 아, 여기인가요? 우와. 아, 신기하다. 이 길은 뭐야? 이 길은 일반 분들이 못 다닌다는 길이야? 아, 지금 마이크 빼요? 네.